여러분들은 그것을 방조하고 있는 겁니까? 묵인하고 있는 겁니까? 그런 말,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. 예? 여성의원이 성희롱 발언,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 여성의원이 꼭 발언을 해야만이 그 문제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? 네? 왜 그렇게 말을 해요? 그렇다고 늘 얘기하잖아요. 꼭 발언 해야만 되는 거예요? 이상한 양반이시네 진짜. 조경태 의원님.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청문하자. 저 100% 동의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 정청래 의원의 셋째 아들 성추행, 성희롱 학교폭력에 대해서 난 너무너무 궁금하고 제 주위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거 어떻게 해결되고 어떻게 했는지 아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. 국민적 의혹이 있습니다. 그래서 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들께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다고 하면은 정청래 의원의 셋째 아들의 성추행, 성희롱 이 얼마나 우리 이 자리에 동료 여성 의원님 계십니다만은 얼마나 이게 참 파렴치한 그런 행동입니까? 여기에 대해서 이런 행동들 학교 학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, 성희롱 이런 학교폭력 근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순신 이분이 검사했죠. 그의 청에 있는 자녀분이 이렇게 이 미꾸라지 빠져나가서 이렇게 했다면은 저는 궁금해요. 정청래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잖아요. 국회의원 아들 이 대학에 갔는지 안 갔는지 그렇게 성추행 성희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혹시 미꾸라지 빠지듯이 빠져나가는 건 아닌지 이거 정말 국민들이 지금 저한테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또 이걸 진실을 알고 싶어합니다.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공정한 교육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공교육계 같은 정신이에요. 정순신 변호사 자녀 그리고 정청래 국회의원 자녀 이 두 사안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열 것을 강력히 우리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. 제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제가 3년 동안 계속 이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해왔는데요. 한 해에 이 유사한 사례가 수백 수천 건입니다. 그러면 고위 관계자, 고위직에 있는 자녀라 해가지고 학교폭력을 하면 안 되고 하면 안 되고 고위직이 아니면 또 학교폭력을 해도 됩니까? 그거 아니잖아요. 학교폭력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 수백 수천 건에 달하는 이 학교폭력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느냐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이 안건을 보면은 정순신 아들 그 학교폭력 사건 딱 한 건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다분히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정치적인 그런 의도가 매우 짙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. 그리고 또 하나가 저는 우리 여성 의원님들 참 존경합니다만은 여성 의원님들께서 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성 여학생들의 성추행, 성희롱, 학교 폭력 여기 대해서 저는 한 말씀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침묵하고 계시거든요. 아니 여학생들의 제 이야기는 제가 침묵. 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지금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? 네, 문정국 의원님.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, 제가 남성입니다, 남성.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남녀를 떠나서 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추행, 성희롱은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?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왕 이번에 청문회를 할 때 저는 이 청문회의 안건에 정순신 변호사 자녀 이렇게 못 박지 말고 그러면 학교폭력 진상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청문회를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이 생산적인 청문회가 된다는 거지요. 그래서 저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굳이 하려면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권력형 이런 학교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하자고 하면은 이 정순신 변호사 그리고 정청래 국회의원 이 자녀에 대한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
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제 이야기의 말을 진위를 왜곡하지 마십시오.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네, 저 좀 잘 들어보세요. 그 제가 이야기하고 예, 싶은 것은 마무리해 주시죠. 그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희롱, 성추행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 교육위에서부터 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추행, 성희롱 문제를 우리 의원님들께서 함께 이 부분도 이러한 일이 건질될 수 있는 이 청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좀 생산적인 청문회가 된다.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 위원장께서 저의 이 안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 네, 뭐. 소문 내주세요. 구독, 좋아요. 여론조사 코리아.